그리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교정 중에도 잇몸 퇴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교정 중에는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데요. 치아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잇몸을 과도하게 누르게 되면 또 잇몸 퇴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. 이현정의 물음표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. 잇몸 퇴축의 주 원인은 치주염입니다. 우리 잇몸은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 위에 덮여져 있는 어떤 보호막, 껍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 잇몸은 안에 있는 치조골을 따라갑니다. 치조골이 솟아오르면 같이 솟아오르고요. 치조골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요. 그래서 이 치조골을 잘 튼튼하게 유지하셔야 위에 있는 잇몸도 내려가지 않겠죠. 그런데 치주염은요, 이 치조골이라고 하는 안에 뼈를 녹이게 됩니다. 이 뼈가 녹으면 내려가고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잇몸도 같이 내려가겠죠. 이런 것 때문에 잇몸 퇴축 현상이 나타나는 게 가장 흔한 현상입니다. 따라서 치주염이 생기지 않게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고 치아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교정 중에도 잇몸 퇴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교정 중에는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데요. 치아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잇몸을 과도하게 누르게 되면 또 잇몸 퇴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정을 조금 더 천천히 하거나 잇몸 퇴축을 조금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. 유난히 잇몸이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잇몸이 잘 녹아 없어지는 퇴축 현상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잇몸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사실 관리 잘 안 하고 치주염 생겨도 잘 안 내려가는데 잇몸이 얇으신 분들은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잇몸이 막 쭉쭉 내려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잇몸이 두꺼운 타입인지 얇은 타입인지를 좀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 얇으신 분들은 좀 더 특별히 관리를 많이 해주시면 잇몸이 퇴축되는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겠죠. 이런 부분들은 다니시는 치과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실 겁니다.